자이 영상은 2018년 10월 11일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신곡 Breathe In의 뮤직비디오인데요. So Breathe In is about breathing. 뮤비를 기다렸던 팬들은 계속 돼지 한 마리만 나오는 이 영상을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영상에 등장하는 돼지는 아리아나가 실제로 키우고 있는 애완돼지 피기 스몰즈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2018년 5월 아리아나가 한 남성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핏 데이비슨. 그는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미국 유명 코미디쇼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당시 아리아나와 피트 모두 각자 오랜 연애를 끝낸 상태였는데요. 아리는 래퍼 맥밀러와 피트는 배우 캐지 데이비드와 헤어진 이후였어요. 그렇게 비슷한 시기를 보내던 둘은 서로에게 급속도로 호감을 갖게 되죠. I'm not like a crushy person. If I'm gonna vibe with someone, I'm like, You're gonna vibe. I'm gonna like take him That's for a minute. It. Was this a crush? Oh, for the longest time. 어릴 적부터 짐 캐리가 이상형이라며 실없고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한다던 아리는 피트가 딱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약혼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죠. 팝스타와 코미디언의 만남에 초스피드 약혼까지 당시 모든 미디어의 관심은 이 커플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약혼 이후 두 사람의 특이한 행보는 또 한 번 이목을 끄는데 바로 함께 애완돼지를 입양한 거였습니다. She was like, I want a pig. And then an hour later, it was just there. 이 인터뷰를 보면 아리아나가 뜬금없이 돼지를 키우고 싶어 한 것 같지만 속사정은 달랐어요. 사실 이 시기에 그녀는 큰 아픔을 이겨내는 중이었는데요. 1년 전 투어 중 발생한 사건으로 불안장애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전 연인 맥밀러의 죽음까지 찾아오며 숨쉬기조차 어려운 날들이 펼쳐지죠. 영상 초반에 나왔던 브레이든이라는 곡도 이때의 경험을 담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에도 일단 계속 숨을 쉬어보라는 내용의 이 곡은 아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자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녀가 안정을 찾고자 선택한 특별한 방법은 바로 애니멀 테라피였습니다. 애니멀 테라피란 동물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얻는 치료 방법이죠. 흔히 테라피 애니멀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택하기도 하지만 아리아나가 사는 미국에서는 테라피 피그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돼지라는 동물이 훨씬 똑똑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치료자에게 정서적 지지나 안정감을 주는 데 적합하다고 하죠. 그렇게 아리아나는 테라피 애니멀로서 피기를 만나게 되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갑니다. 아리의 피기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냐면 피기 외에도 아리아나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들이 많은데 피기만 유일하게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2019년 1월 초를 마지막으로 계정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아리아나 본인의 계정에서도 피기의 소식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2월 아리아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팬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피기의 근황이 궁금했던 한 팬이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This question I'm really fond of this question because it's really to the point. Where's the pig? Piggy's here. She's great. I make her big salads every day that she really likes. 아리는 피기가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며 그녀가 근황을 올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She's doing really great. She asked me to stop posting her as much because she's actually really offended by a lot of your jokes that you make on Twitter. She doesn't like the jokes about being eaten. They really hurt her. 이렇게 가볍게 말하긴 했지만 그녀가 가장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되어준 친구에게 사람들이 무례한 농담을 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피기의 존재가 알려진 순간부터 몇몇 사람들은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맞냐, 돼지가 다 크면 어쩔 거냐 등 선을 넘는 참견을 했고 이에 아리아나는 피기가 테라피 애니멀임을 밝히지만 언쟁은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이를 더 이상 세상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아나와 피트는 파혼했지만 그녀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는 지금까지 피기는 여전히 그 곁을 지키고 있죠. 어찌 보면 지금의 행복한 아리아나가 있기까지 피기의 도움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집 강아지에게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빠이!